기대를 합니다. 자, 여기는 여왕산 좌천 주차장입니다. 여기 전기차 충전소, 화장실, 정자 주차가 주차 대수도 많은데요. 한 고목 나무 사이로 해가 저 위에 여왕산. 저 위에 저기 여왕산. 아직 구름이 다 가진 않았네요. 자, 오늘 산에 한 코스 한번 볼게요. 헬리지 주차장 쭉 올라가서 1코스로 올라갑니다. 1코스 사랑골로 해서 버든바이 지나서 올라가서 여기서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100m는 요만큼 되겠죠. 여가면 이 산이 이렇게 멋지게 보여요. 다시 올라갔어요. 계단이 죽음의 계단입니다. 직각 계단, 직각 계단이 데크 계단인데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앞는 구간이거든. 여왕산 이름이 여기는 다 무리차 때 옛날에 무리차는 여기만 딱 남아 있었대요. 봉우리만 그래 요리한 상세가 배 넘기 배가 요리 왔다리 갔다리 했대요. 옛날 사람도 좀 구라가 심한 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요리 갔다가 3코스로 이렇게 3코스 가재샘 갔다가 물 한잔 마시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야 멋지죠. 봉화산 가는 게 이거. 자, 우리 오늘 번개님 같이 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왕산입니다, 여기는. 아, 예. 저도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이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예. 너무너무 시원하고. 예. 벌고기 소리도 좋고. 오빠야 생각하네, 벌고기 소리가. 벌꿀 그거는 아, 정말 신기하네 그죠? 그건 뜸북새입니다. 벌꿀새가 이거요. 아 죄송합니다. 왕보리수네. 왕보리수라. 아 많다. 나무에 세면은요 아까. 바람 들어가면 썩어버리니까 물 들어가면 썩어버리니까 야 이게 밤나무 꽃인데 냄새도 좀 특이하고. 자 첫 번째 이정표 여왕산하고 둘레길 갈림길. 요리는 둘레길이고 쭉 걸어가면 여왕산. 요리가 1, 2, 3 코스가 갈라집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정표네요. 자, 요, 똑 걸어가면은 1코스. 저쪽으로 2코스, 3코스는 내려올 때 저리 내려오죠. 자, 1코스. 1.65km니까 조금 빡시게 올라가 볼게요. 으쌰. 자, 여기는 1.5km. 여왕산 1코스.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 벌써 산딸기 철이 돌아왔네요. 산딸기가 엄청 많이 핀네요. 당부에 안 빠진 맛이야. 와, 야, 딸기밭이 딸기밭이라 나무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야, 이거 어제 안 따먹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감나무가 다 감나무밭이네, 감나무밭. 좌측으로 가면은 1코스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충성! 자, 오늘은 여기가 어디 가면은 여왕산입니다, 여왕산.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맞지? 함안군. 좌촌 동네인데. 좌촌 주차장 대촌말 뭐 이래 있는데 이정표가 지금 여기는 그냥 대형 감나무 밭입니다. 감나무 여왕산은 저기 위에 저 못대 뒤에 저기 여왕산이고 이 낙남정맥의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낙남정맥 할 때는 이 여왕산을 꼭 지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왕산은 좌촌마을에서 우리가 지금 한 900m 왔는데 여왕산 1.1km 이정표 있네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오르막 한번 치면 양산이 계단이 나오죠. 그 마의 데크 계단이 직각 계단이 나오네. 지금 저 위에 올라가도 구름이 꽉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봤자 구름밖에 없으니까 지금 천천히 딸기 산딸기 지금 우리 번개님 산딸기 따먹고 오네요. 산딸기 아 배부르다. 아따 진짜 딸기 이래 맛있게 먹으면 처음이다 그죠? 아~ 너무 제가 하면서 오늘 고생했어요. 오늘 복분자 때문에 복분자는 아이고 산딸기 산딸기야. 그 묶어 지금 다시 힘내서 올라갑니다. 아, 오늘 그냥 날아갈 듯하다. 아 맞아요. 걸음이 가볍습니다. 아 산딸기 많이 묶어 지금 갑니다. 이따 봐요. 4.8km네. 아, 서북산에서 내려오는 4.8km, 양산 1km. 자 이제 1km 남았습니다. 고바이. 아 여기도 산딸기가 보이네요. 맛있게 먹으세요. 1km 이제 오르막 한번 쳐보겠습니다. 바람물 탱크를 보고 탱크 옆으로 가면 되네요. 산수국이 한 송이 딱 빈네. 산수국이 한 송이 딱. 무슨 꽃이에요? 산수국입니다. 요거는 가짜 꽃이고 여기 안에가 아~ 진짜 꽃이에요. 야네들은 그냥 나비를 모으기 위해서 꽃이 향기도 없고 수술 암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형이 이퍼리 같은 역할인데 안에 여기 꽃이거든. 오 이거 꽃이 그죠? 꽃이 아니고 이런 거 보면 자연이 참 신기하죠. 가짜 꽃이 벌을 모으기 위해서. 자 여기 인동초 등굴이고 인동초입니다. 인동초 인동초 동네 여기에 가면 있는데 예, 데크 계단 하나 나옵니다. 이야 이런 소나무가 너무 멋진데. 삼지창 소나무. 이야. 자 양산 이제 250m 남았는데 계속 덤비아리입니다. 완전 덤비아리라서 마지막 여기 아 마지막 그 물탱크 민가 있던 그 거기서부터 완전 오르막 시작이네요. 한 900m가 오르막이네. 자 이제 정상 가까운 능선길 올라왔네요. 아 이정 변했네. 좌천 1코스 1.8km 올라왔는 길은 여기서 이제 정상도 가고 서북산도 가고. 야 이거 곰탕이라서 들어온 가도 왔는데 못 날리겠네. 여기는 코바이 산거리네. 이름이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면 정상인데 곰탕입니다. 야 이거 어쩌지. 하, 한계가 거칠 줄 알았는데 일단은 정상을 올라가 볼게요. 저 위 안개 위에 계단이 계속 연결되는데 정상입니다. 아 너무 아깝다. 모처럼 왔는데 3년 만에 왔는데 여기 곰탕이라니 아깝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밧줄을 메고 밧줄로 올라갔는데 얼마나 위험했겠노. 아직 밧줄이 그대로 야 정상 다 왔네. 찍어요 찍어. 자 이쪽 광양에는 자굴산, 백이산, 방어산, 오봉산, 지리산, 철항봉. 와 이렇게 철항봉이 잘 보이는데 오라산, 창원, 여기 창원 시내, 여 진주고. 한 번도 가봐 놓겠다. 자굴산 가봤을 거라요. 오늘의 김밥. 오늘의 메뉴 두루두루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치킨 샌드위치. 그건 뭐예요? 김밥. 뭐 김밥 두 개에서.
뚱채 김밥, 뚱채. 아, 뚱채. 그것도 테크노인데 뚜레쥬레는 못 보고 뚱채 김밥집에 갔구나. 자, 이 집에 김밥 사는데 희한하게 싸더라고. 아, 안에 기계로 하는 거. 아니요. 안에 일단 이거 먹고 김밥대로 먹고 갑시다. 자, 뚜루쥬루 오늘 번개님하고 같이 갈라 먹습니다. 번개님 요리 고기도 돌려봐요. 자, 맛 뚜루쥬루. 아니, 야, 모이든 생선합니다 지금. 완전히 뚜루쥬루 홍보대사다, 홍보대사. 맛있어요. 아무도 없다요 지금. 다 해가지고. 이제 정상에서 3코스로 하산합니다. 3코스로. 3코스는 길이 좀 완만해서 내려가기 좋습니다. 1코스는 빡치고 2코스도 빡치고 3코스가 조금 길이가 좀 길어서 그렇지 한 50분 상간이지 싶은데 길이 좋아서 3코스로 내려갑니다. 천천히 빨리 가볼게요.
자, 여기 데크도 있고 평상도 있고 잘 해놨어. 야, 좋은 데 있다. 자, 여기 가면은 낙남정맥 가는 길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미산령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는 3코스로 갑니다. 3코스로 저는 2.5km 저거 딱 갔는데 200m 차이밖에 안 나네요. 예. 그래, 한 5분 10분 상관인데 그래도 이리 가면 길이 좋아가지고 올라올 때도 이 길이 좋아요. 자, 여기 중산골하고 가제샘 좌촌 상들이네요. 우리는 가제샘으로 가야 돼. 자, 여기 가제샘, 가제샘. 네. 저 나오긴 나는데 묵기는 좀 그렇네요. 야, 가제샘. 목 디기 마르면 뭐 이것도 감지 득지지. 솔랭기가 좋네요. 좋아요. 오늘 산이 제일 힘들었어요. 어제 산은 다 까먹고 오늘 산이 제일 힘드네요. 저 앞에 오늘 부산서 오신 분들 세 분이 앞에 내려갑니다. 꾸기 소리를 녹음하려고 지금 켰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요 3코스 유황산 1.69km네요. 여기서 이제 들머리입니다. 우리는 날머리지만 3코스 가실 분은 요리 올라가시면 되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인도 따라 조금만 가면 주차장입니다. 자, 여기가 2코스, 3코스 갈라지는 길이네. 2코스도 빡시고 1코스도 빡시고 3코스가 그래도 좀 무난합니다. 자, 영산 2코스 3코스 갈라지는데요. 저 뒤에 영산 보이네.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 충성. 자, 오늘 양산 어땠어요? 아, 이거 처음 왔다 했잖아, 맞다. 아, 양산 처음 왔는데요. 예. 참 운무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 운무가 좋았죠. 풍광이 엄청 좋았고요. 바람도 살살 불어졌고요. 네. 오늘 뭐 산행하기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꿀이야, 꿀. 꿀. 자. 보통 꿀이야, 이거 토종 꿀입니다. 토종 꿀. 수고했습니다. 야,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고 어디 2차로 어디 한 군데 더 가지 싶은데 가면은 또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다음에 봐요. 이거 이 집에 가. 꿀이야, 꿀.